저는 원래는 필라테스 강사였어요. 네. 한 10년 전에 필라테스 강사로 센터를 오픈하면서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는데 인플루언서가 돼야 매출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듣고 네. 인스타 컨설팅을 받고 한 1년 좀 안 돼서 2만 정도 팔로워가 붙더라고요. 사실 제 계정을 센터 홍보로 쓰기보다 제가 필라테스 선생님들을 또 교육을 하거든요. 강사를 가르치는 강사예요. 그래서 그 센터보단 제 개인적으로 교육 그 계정을 쓰고 싶어서 2만 될 때까지는 사실은 교육 내용을 올린 게 아니고 순수하게 눈바디 있죠, 몸사진. 네. 그것만 올려서 2만을 간 거고 2만이 된 다음부터는 약간 교육적인 내용을 올려서 4만이 됐어요. 네. 4만이 된 게 작년이었나? 그래서 인스타만 하다가 4만으로 선생님들 교육하는 거를 인스타로 홍보하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강사 교육이랑 두 개를 같이 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 강사 교육을 계속 할 거면은 유튜브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작년 초였나? 유튜브를 이제 계정을 파고 시작을 하려는데 네. 그냥 무조건 다른 사람 따라서 뭐 브이로그 올려보고 영상 뭐 정보성 영상 올려보고 했는데 딱히 감이 안 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인스타는 컨설팅을 받아서 받은 대로 했더니 이제 알고리즘이 터졌었는데 유튜브는 그냥 컨설팅 없이 감만 잡아보자 이렇게 네. 했다가 이제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1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구독자가 200명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완전히 교육 사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유튜브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유튜브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전혀 모르겠어가지고 유튜브에 그동안 영상 몇 개 올라갔어요? 공개 영상 안 올린 지가 네. 최고 늦게 마지막 올린 게 언제쯤이에요? 1년 전이에요. 그때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올렸을까요? 한 달에 한 번 올렸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올렸던 게 1년 반 전이고 그 다음부터는 빈도가 전혀 기억나지가 않아요. 올리셨으면 됐을 건데 왜 안 올리셨을까? 그 이제 제가 어떤 컨셉을 잡아야 된다는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이나입니다. 제가 찍고 제가 편집한 거예요. 어깨에 불편감이 있을 때 스프링에서 내 어깨를 아프니까 망가져 있을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일반인 대상 영상이 아니고 강사 대상 영상을 찍은 건데 그래도 그쵸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저번에 CTR 좀 있었네. 4천원 4천원까지도 줄여줬고 GSP3에 좀 나오다가 순시청자도 정상적이니까 인위적인 클릭도 없었고 시청시간도 초반에 있다가 나중에 들어온 거고 인트로가 프로그 앞에서 나갔지 말하고 말이 길다 끝났는데 그래서 제가 되게 바보 같았다는 걸 나중에 깨닫고 그래서 릴스를 바보 아니에요? 신쌤도 친절해갖고 5년 동안 한 40만 50만 막 모실 수 있는 분이 친절하게 하시고 9만 된 건데 그래서 릴스를 요즘 스타일로 편집했더니 그나마 정보성 콘텐츠 중에서 이게 제가 생각보다 조회수가 잘 나와서 그러네요. 네.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필라테스 실력이랑 좋은 강사가 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어그로성 영상을 짧게 앞에 해야 안 나가더라고요. 선생님들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인데 저는 운동을 못 하는데 필라테스 강사 조치해서 이거 안 먹혀요. 근데 이것도 또 너무 느리죠. 네, 느려서. 그래서 이제 빨리 감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릴스에서도 이거보다 약간 빠르면 더 떴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떴으면. 그러니까 퍼즈는 전부 자르고 네. 말은 완전 빨리 감기로 한 0.5에서 1.5에서 2배속? 1.5까지도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한 1.2배까지만 가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릴스 좀 조회수 뜨는 거를 따라하고 싶었는데 그 이제 저 이제 걱정했던 거는 뭔가 교육 자로서 뭔가 신뢰감을 주고 그런 이미지여서 뭔가 빨리 가면 그런 싼 이미지가 될까봐 빨리 가더라도 목소리 안 깨지면 되거든 있잖아요 그 프리미어 프로 이런 데서 내 목소리는 깨지지 않으면서 속도만 빠르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아 그래요? 유튜브 영상에서 찾아보세요 아 이게 제 인스타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주로 스타일 되게 멋있으시다 감사합니다 예. 주로 하는 게 이제 신경계 트레이닝이고 신경계 트레이닝을 필라테스에서 녹이는 방법 멋있게 마사셨다 저도 곱게 늙는 게 꿈이었는데 멋있게 KFC 할아버지처럼 늙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40살 은퇴가 꿈이었어요 아하. 갑자기 제가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멋있죠 좀 이따 하셔도 돼요 이 정도면 나이로 보지 말고 네. 외부 나이로 보세요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아 제 내면의 나이는 20대고 네, 저도 그래요 철이 없어요 그래야죠 지금요 영상 잘 만드시고 다 좋아요 규칙만 좀 아시면 되겠네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런 얘기 처음 들어요. 저는 항상 비판만 받아가. 그 비판하시는 분들한테 만들어달라고 하죠. 비판하시는 분들이 인플루언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 전부 다 팔로워도 많고. 컨설팅은 베이직한 수준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그 친구들 얘기 들으면 다 자기만의 팁이 있더라고요. 자기 스타일이 있고. 그거를 뭐 말해주는데 그거는 적용이 되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주변에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혼란만 되는 것 같아요. 아, 혼란스러워지죠. 왜 다 경우가 틀리니까. 그 누구는 저보고 고급지게 빨리 감기 하지 말고 긴 영상만 올리고 너의 인생 스토리를 풀어라, 책을 써라 이렇게 말하면. 그 얘기도 맞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나이가 있으니까. 아, 이게 왜냐면 내가 어떻게 갈지에 따라 정해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교육 받을 강사를 많이 모집하려면 속도 네. 좀 나야 되고요. 왜냐면 니즈를 덜 느끼는 사람까지 모객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네. 내가 찐을 데려갈 거면 지금 속도면 돼. 그 사실 근데 제가 교육을 강사 교육만 한 지는 꽤 됐어요.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네. 이제 제가 교육을 일반인으로 좀 대상을 넓히려고 하거든요. 그럼 속도 올려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가격은 어때요? 강의가 1번 세미나를 하는데 뭐 4-5시간에 10만 원에서 20만 원대까지 하거든요. 다른 업체 대비는? 저랑 비슷한 비슷해요? 분들이랑 비슷해요. 그럼 비슷하게 가야 돼. 속도도 주면 안 돼. 어디예요? 장소는 지금 제 개인 센터를 아직 다 접은 건 아니에요. 잠실에 센터가 조그맣게 하나 있고, 교육 센터는 사실 이제 대관으로 좀 전국을 돌아다닐 생각이에요. 몇 명 대상으로 할 거예요? 한 번마다? 원데이 클래스처럼 가나요? 네, 맞아요. 근데 보통은 모집 인원이 10명에서 한 25명, 30명 사이 그렇게 되거든요. 보통 최소 10명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냥 방법은 다양해요.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고 느리게 가도 되고. 방법은 다양한데 내가 네. 하고 싶은 방향. 그 사실 이제 제가 그 전에 직업이 통번역사였어요. 이제 번역 거의 팀장급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역만 하다가 이제 편하게 은퇴를 준비해야지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필라테스 쪽으로 넘어온 이유가 뭐냐면 몸이 너무 아팠었거든요. 근데 병원 가면 가능하다고 운동을 가라고 해요. 근데 운동 가면 제가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니까 병원을 가래요. 내 관할 구역이 아니구나. 창틀에 꼈네. 있긴 존재들이 근데 정말 많거든요. 병원 가면 운동 가라 하고 운동 가면 병원 가라 하는 맞네. 이 중간계 존재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제가 뭐 도수치료, 카이로프랙틱, 슈나요법 안 받아본 게 없어요. 네. 다 받아봤는데 효과가 네. 없었고 필라테스만은 끝까지 하기 싫었거든요. 왜냐면 필라테스 이미지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제가 필라테스 강사니까 얘기를 할게요. 진짜 예쁜 여자들이나 네. 살랑살랑하는 운동? 그 이미지가 전 너무 싫어서 필라테스로 뭔 통증을 관리해 이런 생각이었는데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필라테스 그냥 들었어요. 근데 강사님은 솔직히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뭘 알겠냐 싶어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필라테스를 하니까 통증이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동방역사면 자세가 문제였기 때문에. 네. 근데 필라테스가 효과가 왜 있는지라 너무 궁금해서 관련 논문을 되게 많이 찾았었어요. 근데 필라테스가 그렇게 연구가 제대로 된 분야가 아니더라고요. 필라테스에 대한 정의도 제대로 된 게 없고. 그래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처럼 제가 찾을 수 있는 자료가 너무 국한적이어가지고 필라테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었던 마음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이제 필라테스 스승을 찾다가 그게 힘들겠다 싶어서 필라테스 자격증을 그냥 땄죠. 그 이제 필라테스를 공부하면서 논문을 정말 열심히 읽고 재활이나 인간 몸의 기능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다는 걸 발견했어요. 없죠. 이 바닥에 들어와서 느낀 건 이론은 이론 공부하는 사람 따로 움직이는 사람 그러네요. 따로 움직임을 그러네요. 가르치는 사람 따로예요. 그래서 본인이 운동 잘해도 이론도 모르고 가르치는 것도 못해요. 근데 움직임을 잘 가르치는 사람은 또 움직임 잘 가르치는 데만 되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또 그 외에가 떨어지고. 아, 나 오늘 되게 큰 거 배우는데 내가 또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섬세하게 볼 수 있는 걸 가르쳐 주시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이것도 되게 웃기네요. 저도 세상을 참 다양한 각도로 보는데 이거 네, 재밌죠. 네, 되게 재밌는데요. 통번역사부터 연결되는데요, 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스토리가 재미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 이거를 사실 인스타로 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네요. 이걸 풀려면 유튜브밖에 없다. 안 볼 것 같다. 근데 이걸 재미있게 푸는 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움직이는 사람이 통번역사는 이론이 싫을 거고
네, 다 나눠져 있네. 지금 제가 하지? 강의를 하면 되게 재밌는 게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선생님들이 필라테스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지금 퍼스널 트레이닝 가르치고 계신 PT쌤들 그리고 물치사 하시던 분들 물치사 출신 PT쌤들 물치사 출신 필라테스쌤들 센터 대표님 원장님들 무용 요가 선생님들 정말 다양하게 제 교육을 들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교육을 남들보다 좀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통증에 대한 고민이 되게 깊었고 그 세월이 길었고 네. 제가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사실 이 필라테스 업계에서 강사하고 있는 선생님들보다는 많은 편인 거죠. 평균 나이보다. 그래서 이제 강사 교육을 저는 좀 쉽고 재미있게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제 스토리를 너무 풀고 싶은데 일반인한테 풀 때가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일반인분들한테 하면서 이런 피트니스 업계 전반적인 인식도 좋아지게 하고 수준도 올리고 싶은 게 이제 저의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제 얘기를 일단 책으로는 집필을 시작을 했어요. 네. 올해 시작을 하면서 네. 이거는 진짜 볼 사람만 봐라 하는 식으로 책은 썼는데 네. 유튜브 제 스토리를 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운동만 가르쳐 주기는 또 싫고 내 스토리를 녹이고는 싶은데 왜 모르겠어요? 아, 일단 어그로성 썸네일이랑 네. 제목을 하고 초반에 네. 여행 들어가고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인생 망친다 갑자기 이런 말 하고 그 다음 본론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보통 운동 영상들이 그런 영상을 나도 똑같이 만들어야 되나 하는 데서 약간 시작하기 전부터 현타가 와서 그래요. 내가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만들 건데 목표가 뭐예요? 목표는 제 강의 수치로 말해주세요. 수치로 제 강의를 듣는 사람을 10배 이상으로 늘리고 싶어요. 10배. 10배면 한 달에 한 300분? 네. 앞으로 얼마 동안요? 이걸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교육 원래 40은 태였는데 네. 10년 더 하실 거예요? 20년 더 하실 거예요? 저는 교육. 짧으면 5년, 길면 10년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은요? 뭐 하실 거예요? 은퇴? 네, 일단은 은퇴가 목표예요. 은퇴하면 뭐 할까요? 은퇴한 다음이요? 네. 이제 인생의 큰 계획이라고 하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 일반인들도 몸이 아팠을 때 당황하고 사실 내가 몸이 갑자기 아프면 다들 당황하고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럴 게 아니고 내가 뭘 하니까 이렇게 아픈가 보다 그럼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의연하게 통증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하고 싶은 거는 처음에는 강사 대상으로 제 강의를 많이 팔리게 하고 싶은 이유가 1차 이유.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보는 채널이 돼서 제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유튜브에 이상한 정보들이 너무 많고 SNS 자체에도 정보가 많으니까 오히려 회원님들이 괴로워하는 걸 제가 보면서 좋은 정보를 전달해주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이제 유튜브의 최종 목표거든요. 그런데요? 왜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이제 1년 동안 했던 게 이런 거 했다 저런 거 했다가 뭐 그러니까 몸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스트레칭 찍었다가 또 지웠다가 뭐 운동하는 거 했다가 또 강사님들 본받는 거 했다가 뭐 브이로그 했다가 이것저것 다 했는데 아 이것저것을 왜 찍어봐요? 먼저 올린 영상이 내가 원하는 기대치가 좀 안 나와서 아니에요? 아 조회수는 전혀 상관없었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제가 제 영상이 재미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올린 영상 중에서 제 마음에 드는 게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튜브 자체를 하기 싫더라. 근데 주변에서 유튜브는 필수다 하니까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하는데 아 그러면은 그냥 내가 하지 말고 편집자랑 아무나 일단 뽑아서 아무렇게나 시작을 하자. 행동이 먼저니까. 근데 대책 없이 그냥 편집 같이 하는 분한테 찍고 싶은 거 찍으시고 편집도 알아서 한번 해주시면 제가 보겠다고 이렇게 했겠죠. 아직 안 시켰어요 그렇게? 네. 그 이제 센터를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하고 있었는데 큰 걸 접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제 개인 시간이 조금 생겼으니까 편집자를 뽑으려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주길 바라요? 딱 요 타이밍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아니요 그냥 그 제가 모르는 어떤 관점에서 저를 보면은 어떻게 보일까? 그게 되게 궁금해요. 내가 나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 네. 나를 써놓고 남의 눈에서 봐야죠. 네. 내가 보는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들을 볼 때 앞에 있는 사람들 내가 뭐라고 불러요? 제자, 고객, 제자, 강사님인데 배우러 오신 분, 교육생 이런 분들이잖아요 지금 나와요. 그리고 제 문제는 저보다 위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이제 내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나는 이분들한테 교육하거나 나한테 오는 고객들한테 통증을 없애주고 이제 통증이 없는 것을 하려는 선지자 같은 역할도 하는 사람인데 나는 이 분야에 워낙에 전문가라
이분들의 만성통증도 풀어지고 자세도 그렇고 다 교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다 잡아주고. 그리고 나는 거기에 특화돼 있으니까 강사들도 들어. 내가 전문가가 아닌 부분까지도 내가 그 자세나 행동이나 그것까지도 완성시키려고 하는 걸 지금 유튜브에 대한 행동하고 계셔. 유튜브는 내가 모르잖아. 유튜브를 왜 내가 마음에 드는 걸 모르겠네. 그래. 아. 유튜브의 영상을 봤을 때 왜 네. 내가 마음에 들리는 걸 올리려고 그래요? 그 인스타 컨설팅을 받고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뭐야? 맨 처음에 제가 인스타 시작했을 때는 논문 인스타였어요. 네. 논문 표지가 첫 장이고 네. 그다음 뒤에는 이제 뭐 그래프나 어떤 인상적인 포인트들 그리고 네. 밑에 설명은 요약본. 네. 근데 그게 이제 팔로워가 100, 200 계속 이러니까 네. 컨설팅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근데 컨설팅 해주시는 분이 저보고 당연히 눈바디를 올리셔야죠 이러는 거예요. 네. 싫은데요 이랬더니 아니 필라테스 인플루언서 10명만 뽑아가지고 보자고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10명 뽑았는데 전부 눈바디로 꽉꽉 차게 사진을 찍어서 올린 분들인 거예요. 네. 저보고 일단 눈바디 올려서 유명한 사람 되면 당신이 올리고 싶은 논문 실컷 스토리에 올려. 그래서 그때 그분 컨설팅 받고 몇 달을 고민했어요. 그냥 네. 그 몸 사진을 너무 찍기 싫어서 내가 이 나이에 몸 사진을 왜 찍어? 그러다가 100명, 200명 팔로워를 보니까 제가 너무 바보 같아서 그분 시킨 그대로 했더니 일주일 만에 2만이 붙는 걸 보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다 버리고 해체시키는 게 맞고 전문가 말을 듣는 게 맞구나. 이제 유튜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제 논문 인스타 본 것처럼 엄청 답답해 보일 거 아니에요? 아닌데. 아닌가요? 이건 좀 틀린 얘긴데요. 인스타 컨설팅은 뻔한 얘기 들으신 거잖아요. 엄청 뻔한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먹혔다는 게 통계했대요. 먹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인스타에 이미지 보러 가고 자극적이고 이쁜 거 보러 가고 그러다 남자들이 응용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되고 싶어서 보는 거고 네.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이쁜 언니들하고 운동하는 언니들을 두고 내 목표를 삼은 것도 거기는 이미지 보러 들어가죠. 핀터레스트에 이미지 모아놓듯이 맞아요. 이미지 보러 들어가는 곳이니까 논문이 아니라 이미지 올리면 되는 거고 그게 이쁘고 느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당연하고 이 컨설팅은 맞고요. 거기는 네. 그게 당연해요. 유튜브는 아니란 말이에요. 유튜브는 그 당연한 거 같으면 네. 여기는 인스타는 표본이 큰 버님의 관심사가 있으면 팔로워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봐도 되고 안 봐도 그만 아 이쁘네 이렇게 크게 깊이가 그런 곳은 아니죠. 왜? 올릴 때마다 살짝살짝 보니까 올렸을 때 진중하게 유튜브처럼 6분, 10분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간단간단하게 접할 수 있잖아. 처음부터 쇼츠나 다름없는 거였고 그 문서 내용을 볼 사람은 보고 아닌 사람은 안 보니까 한 100명 중에 한두 명이가 10명이라도 되는 거라 얘는 원래부터 가벼운 문화였고 얘는 여기에 영상을 지금 봐야 되니까 들어 작정하고 지금 몇 분을 보거나 10분을 보거나 20분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가볍지 않은 존재였거든요. 가벼운 존재는 이미지로 확 끌어당길 수 있는데 얘는 이미지로 끌어당겨서 썸네일로 어그로를 끄는 순간 들어가자마자 영상은 안 보게 되니까 썸네일로 이런 이미지 넣어서 당기면 CTR 뭐 17% 20% 나와요. 들어가서 영상에 그렇게 하자는데 내가 지금 교육 내용이나 강사나 이런 거 진중한 내용 들어가면 다 나가버리니까 점수가 이렇게 안 좋아지거든요. 이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최소 100, 200 나와요. 근데 인스타는 처음에 이미지나 클릭률하고 늘어나는 비율을 보면 무조건 하나라도 성적이 좋으면 쫙 밀어주죠. 네. 막 퍼뜨려요. 인스타가 왜 퍼뜨리냐면 유튜브는 그 알고리즘으로 계산하는 거를 제가 대략 봤을 때 한 네. 가지 요건이 있다면 점수 매기는 게 종합점수에다가 그 카테고리에 뭐 했고 배수를 계산하면 그렇게 된다면 네. 인스타는 한 100가지 요소? 많이 잡아야 1000가지 요소? 로타깃팅을 한다. 네. 그래서 얘는 표본이 엄청 세밀화됐는데 네. 종합점수까지 얘는 여행 패션하는 사람은 싹 밀어주고 한 번에 몰빵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얘는 쇼츠에 가깝고 얘는 미드폼에 가깝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컨텐츠를 하나 소비하는데 10분 평균을 잡는데 얘는 컨텐츠 하나 소비하는데 15초나 30초면 되니까 얘에 비해서 훨씬 가벼운 소재이기 때문에 얘는 소비량이 많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10분짜리를 하루 10개 볼 수 있으면 1시간 반 가까이가 지나는데 인스타에서 1시간 반이면 콘텐츠 소비를 100개도 더 하잖아요. 훨씬 양이 많기 때문에 네. 여기는 팔로워스 많은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팔로워를 늘릴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쇼츠가 구독자 획득이 좀 더 빠른 게 똑같은 시간에 많은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내 거를 다 보고도 남의 걸 또 보고 또 보고 10배를 볼 수 있는데 미드폼은 그렇지 못했고 네. 하나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얘는 미드폼 10분짜리는 1시간에 6명의 영상을 볼 수 있는데 하나씩 나눠봐도 네. 6개 중에 내가 마음에 든 걸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라면 구독자 1명을 획득할 수 있다면 쇼츠는
30초짜리로 봤을 때 우선 180개를 한 시간에 볼 수 있으니까 180개를 봤을 때 내가 여기서 10군데만 내가 구독을 해도 지금 쇼츠하고 미드품의 비율은 10배 정도로 구독자 획득이 된다는 거면 인스타에서 같은 비율로 봤을 때 인스타에서 팔로워 수는 유튜브에서 영상이 구독자 수의 10배 정도가 허수일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이만큼 설득된 유튜브도 영상을 끝까지 보고 오니까 여기가 훨씬 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훨씬 더 허수지. 여기 2만이면 여기에 2천과 유사하다. 여기 4만이면 여기 4천과 유사하고. 네. 그래서 네. 아까 얘기 올렸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든다. 내가 꺼내지는 않지만 나는 성격이 보니까 좀 쿨하셔서 뭐라고 할까 약간 그릇이 좀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일일비 안 한다. 열었을 때 이런 테스트는 나는 이해해. 하지만 내가 아직 뭔가를 아직 확고하게 뭘 정하지 못해서 테스트를 해보지만 그런데 딱 유튜브에서 열어놔 보니 유튜브가 없다고 열어주지도 않네. 도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건 크게 신경 안 쓰네. 열어주지도 않네. 야 열 백? 여기는 몇만 원 열 백? 그러고 나서 이거 비교하는 거 아니지. 시간이 좀 들어갈 수도 있어. 그냥 두 볼 수 있어. 도봤어. 도봤는데 다른 애들은 만 10만 막 이래. 아 이게 좀 썸네일이 문제인가? 뭐 컨텐츠가 문제인가? 내가 못했나? 딱 이 상황에서 계속 계획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것까지 볼래니까 내가 내 거에 대한 완성도를 올리려니 나는 알긴 알아. 내가 이거 작정하고 만들면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편집자들 아무래도 전문가한테 한번 얘기해서 편집자들 데려다 놓고 자유롭게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자. 내 고정관념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럼 어쩌면 인스타 때 이 뻔한 스토리처럼 누군가 하더라도 여기서 성적이 쭉 올라가면서 이때 냈던 퍼포먼스로 우리 걸 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걸 편집자를 해보려고 하시는 건데 그 편집자 구하다 보면 그게 답이긴 해요. 방법이 나오긴 하는데 저는 그럼 이거는 목표를 편집자가 잡은 거죠. 대표님이 잡은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 그랬더니 1, 2, 3, 4로 말씀을 주셨는데 강사 대상으로 좀 많이 팔리고 일반인들이 많이 보게 하고 유튜브에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좋은 정보를 전달하고 저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걸 하시려면요. 인트로에 설명 많고 이런 부분도 안 된다는 거 있잖아요. 네. 지금보다 너무 빠르면 안 돼. 지금 너무 느린데 1.1 내 목소리 안 깨지게 그 정도 속도. 영상 지금 너무 좋고 네. 유튜브에서는 인트로의 고정 자세보다는 인트로부터 네. 바로 그냥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차라리 중간에 잠깐 설명하거나 마지막에 네. 얘가 뭐였음을 알려주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손님을 모셔서 둘이 대화를 하는데 네. 지금 소개를 안 하고 얘기가 들어가요. 네. 이 소개는 이분은 필라테스 강사 누구고 누구입니다 밑에 텍스트만 나오는 거지. 네. 쭉 얘기하다가 영상 끝날 때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누구 교수님 누구누구를 모셨습니다. 뒤에 가는 아메리칸 스타일로 그냥 앞뒤 바뀌게 하면 안 나가요. 짧은 영상일 때는 릴스는 상관이 없어요. 네. 릴스는 상관이 없는데 릴스하고 완전히 패턴이 틀리거든. 왜 유튜브는 그러냐면 특히 미드폼이 그러는 건 얘는 길게 보려고 앉았는데 네. 내가 너한테 시간을 네 영상 끝날 때까지 줄 수는 없어. 괜찮으면 보려고 하고 들어오는 거지 저 지금 보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들어왔는데 내가 썸네일에 말했던 거는 여러분 지금 이 문을 여시면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라는 얘기예요. 문을 열었는데 다시 여러분 이걸 보여드릴게요 라는 얘기를 일본을 하고 있는 거죠. 언제 보여줄 건데 아, 네.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나가시거든요 그래프가. 네. 그러다가 내 말이 늦다 하면 이 신호가 와요. 이 신호가. 신호가 오고 되게 웃기는 건 이렇게 이 신호가 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내려온 거는 네. 이거 안 나간 거거든요. 안 나갔고 이리로 옮기신 거예요. 순간이동. 답답하니까 이리로 가신 거예요. 여기서 나간 거예요. 이거는요. 너 말 느려. 지겨워. 근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까 바로 이제 운동 들어가셨거든요.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네. 여기는 이거 없어요. 아... 내 영상이 지금 안 뜨는 이유는요. 운동부터 들어가야 돼. 이랑 제목이 인트로 이미 끝이고 영상은 그냥 본론 시작이 맞는 거네요. 썸네일하고 제목이 그냥 설명이에요. 가장 함축적으로. 영상은 그냥 시작이고요. 네. 마지막 내가 이 영상에 대해서 제대로 못 알려주는데 한번 지금까지 어떤 자세에 알려드렸고 이거 하시면 어디 좋습니다. 이거는 네. 자막이나 텍스트 도움으로 위에다가 이걸 여기 좋습니다. 이런 걸로 연결해놨어요. 유튜브에 들어오는 사람과 릴스에 들어오는 사람은 생각이 틀려요. 마음가짐을 틀리게 갖고 왔단 말이에요. 릴스는 이걸 보고 딱 들어온 순간 내 안에 갇혔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서 이걸 올린 누군가를 보고 싶어요. 유튜브는요 영상을 보다가 누군가 나한테 좋지 않으면 누군가 보지도 않고 딴 데로 넘어가요. 추천으로. 이건 왜 보고 싶냐면 다 이쁘고 아름답고 근사하고 괜찮은 것들이니까 얘는 누구야? 시샘으로도 보고 도대체 어떻게 생기네? 뭐 사람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네네. 팔로우 확률이 높고 네. 얘 같은 경우 영상 보다가 내용별로야 그럼 넘어가 버리거든. 다음 거 맞아요. 얘가 지금 채널 앞으로 들어올 확률이 더 적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릴스에서 잘된 분이 네. 유튜브 키우기 힘들어. 릴스에
하다가 네. 인스타 규칙으로 인스타 잘렸거나 해킹당해서 날아갔거나 못 쓰게 되는 상황, 아니면 요즘 그 명품백 같은 거 전혀 문제 없는데 모호제품 무슨 지급받는다거나 그럼 뭐 말도 안 하고 잘라버리거든요. 계정 10만원대도 20만원 잘라버려요. 이때 들어온 분들은 유튜브 잘해요. 얘가 있으면요 이 반응을 잊지를 못해서 이게 이상한 거. 처음에 유튜브는요 처음에 뜨는 채널은 망해요. 그래요? 유튜브는 첫 영상에 뜨잖아요. 어그로나 아니면 엄청 자극적이라서 표본을 키우고 시작한 거예요. 우리 얘기보다 네. 우리가 원래 다루는 소재보다 뻥튀기를 큰 거. 그럼 지금 딱 우리 소재를 다루기 시작한 유저는 이만큼씩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너 처음에 올린 영상 이렇게 말해줬더니 구독자도 뭐 1000명이나 늘었고 생겼어 첫 영상에. 그러고 내가 너의 거 10만까지 20만까지 열어줬거든. 야 너 대단하네. 다음 영상 올렸어. 그래서 내가 이 20만 명한테 보여줬어. 조회수가 20만이면 너 줄이 100만원 됐겠죠 최소. 네. 100만한테 보여줬는데 이상하다 전에 봤던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해. 야 근데 너 구독자 돼 있는 지금 1000명도 클릭을 안 하는데 네 구독자 클릭이 2%야. 너 뭐 한 거야? 너 지난번에 영상은 이거 뭐 틀려? 그 다음에 올렸더니 또 이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구독자한테 또 클릭 안 해 클릭 안 해 클릭. 왜? 유튜브의 좋은 성장은 처음 열었더니 한 30명 보고 10명 보고 뭐 두 번째 올렸더니 10명 봤던 사람이 또 보고 세 번째 올렸더니 그 사람들이 또 봐서 조금씩 올라가는. 유튜브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요 이렇게 올라가. 그럼 결국 시청 지속률이랑 동영상을 다시 구독자가 클릭하는지 구독자가 먼저 내 영상을 본 사람이 하는지 먼저 본 사람이 내 영상을 봐서 예, 네. 네 구독자가 네 영상을 보는 확률이 20% 30% 40% 된다 하면 네. 너 계속 꾸준한 영상 올리네. 내가 네. 다른 사람한테 추천해볼게 다른 사람한테 추천할게 다른 사람한테 추천해볼게가 되는 거예요. 네 구독자가 계속 좋아하는 네 영상은 내가 좀 더 추천할게. 그게 야, 네 영상은 점점점 내가 사람들한테 소개했는데 사람들이 좋아해.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한테 열어줄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인스타는 확 밀어주니까 처음에 이렇게 올라와서 팔로워 고정됐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 올리면 팔로워 수만 보는 거잖아요. 다들. 맞아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 날아간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이거는 뭐 팔로워 나는 너를 가져놨는데 네가 다음 거는 관심 있고 뭐고 모두 다 팔로워 수만 생각하니까. 근데 얘는 조회수를 보게 되거든요. 구독자 수랑 동시에. 왜냐면 얘는 구독자 수가 인스타나 이런 거보다는 빠르게 늘 수가 없는 구조니까. 왜? 하루에 영상 소비량이 적어서 4천만이 있는 나라에서 4천만 명이 하루에 1시간씩 다 영상을 보고 있어서 네. 100명당 1명이 클릭한다는데 네. 채널 주인이 100만 명이라면 네. 한 사람이 얻을 수 획득할 수 있는 건 40개 구독자밖에 못 되는데 나눠먹는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근데 짧은 15초짜리는 4천 명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걔가 유리한 거고. 근데 거기다가 또 인스타에 패션하고 건강 다이어트 필라테스 같은 거는 인기 카테고리니까 네. 충분히 속도가 더 빠를 것이고. 그러면 쇼츠가 광고도 안 붙고 네. 돈을 못 버는 그런 거였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쇼츠만으로 유튜브에서 갑자기 구독자가 빵빵 터지는 채널들이 생기면서 네. 쇼츠를 이제 뭐 같이 해야 된다 아니면 쇼츠만 먼저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도 만약에 인스타 자신 있으면 그냥 쇼츠만 하는 건 어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사람마다 틀려요. 지금 새롭게 하실 분은 쇼츠만 하는 게 낫다. 이유는 쇼츠만 하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두 개 다 하기 힘드니까. 근데 미드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미드폼 안에 쇼츠 두 개 정도를 하는 게 좋다. 아니면 미드폼 안에 쇼츠 세 개 하는 게 좋다. 왜냐? 특히 우리 같은 강사님들을 많이 보고 일반인들이 많이 보기 위해서 네.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려면 유튜브는 구독자 수가 깡패다. 그냥 깡패가 아니라 얘가 권위가 된다. 그리고 얘가 존경이 된다. 맞아요. 근데 미드폼으로는 아까 계산식으로 말씀드리지만 미드폼으로 유저를 만들기에는 속도가 쇼츠보다 최소 5배에서 10배 느리다. 그리고 제작 속도도 5배에서 10배 어렵다. 네. 미드폼을 하나 뽑으면 쇼츠를 뽑아내라. 뽑아내는데 미드폼에서 구독자 1명 늘어날 때 쇼츠 영상 안에서 5명에서 10명 늘어난다. 그러면 찐이 여기서 우리한테 신청하는 결제제는 안 생기는데 네. 미드폼을 우리는 이렇게 꾸준히 올리는 동안 여기 구독자 늘어나는 사람이 500명이 되고 이쪽에서 구독자 되는 사람이 5,000명이 되면 우리 전체 구독자 수는 5,500명으로 찍혀있다. 이때 우리가 미드폼하고 또 밀어서 얘가 1만 명대에 도달한다. 그럼 우리 채널은 구독자 1만 명이 존재하는 미드폼에 올라가 있는 건데 1,000명, 예만 올려서 1,000명 있을 때하고 1만 명이 있을 때 이 미드폼의 고객의 인식은 어떨까? 내가 여기서 강의를 듣고 싶거나 내가 여기서 이 선생님을 보는 1만 구독자를 가진 분의 이번에 찍어주신 이 폼을 연습을 하는 거나 이거나 그래서 이게 쇼츠가 권위를 만들어줘야 도움이 되는 구독자 수 올려주고 또 하나 쇼츠는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지기 때문에 네. 여기를 통해서 100명 중 한 명이 클릭해서 미드품으로 들어오는데 적게는 아. 이 사람들은 이거를 클릭해서 미드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찐 구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조치는 찌라시 역할을 해낸다. 지역도 알리 보내는 미드폼이 있으면 더 훌륭한데 미드폼이 네. 없다면 쇼츠라도 네. 쇼츠만으로도 밀어서 구독자 수를 많이 올려라. 쇼츠로 100만이 돼도 네. 100만 유튜버니까. 그렇죠. 네. 아... 빨라요. 구독자 늘리는 게. 그런데 또 쇼츠를 하라는 건 쇼츠에 광고 비딩이 붙으니까 쇼츠에 광고 수익도 늘어날 거다. 또 하나 기업들이 쇼츠 관련된 광고를 많이 하게 될 거다. 그러면 점점 요즘도 쇼츠 광고가 늘어나는데 점점 늘어난다면 쇼츠로 우리가 구독자를 갖다가 10만 명 정도 모았을 때 우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거를 그동안 익숙했던 모습으로 지혜롭게 쇼츠에 우리 광고를 올리면 여기서 교육생 모집도 많이 일어날 것이니까. 또 이분들이 클릭해서 들어왔을 때 요 밑에 영상마다 밑에 그 유튜브 쇼핑 쇼츠도 연결 링크 있거든요. 필라테스 배우기원의 교육권 얼마 이런 거 10% 할인 중, 20% 할인 중, 구독자 할인 이벤트 이런 걸 넣으면 네. 링크로 들어와서 우리 쇼핑 우리 유튜브 영상 밑에다가 우리 교육권 같은 거 이렇게 파는 거죠. 병에다 요거로 구매할 확률도 높아진다. 왜 이거죠? 쇼츠는 찌라시죠. 그리고 지금은 찌라시인데 네. 훗날에는 저게 찌라시가 아니라 얘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네. 오프라인 같은 느낌이고 얘는 네. 온라인 같은 느낌이고 훗날에는 얘만 한다면 안 보는 사람이 90% 나올 거다. 다 이것만 보고 있을 거니까. 훗날에는 얘를 알리려면 네. 얘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얘를 네. 유저를 많이 모아야지. 왜 꼭 모아야 되냐면 남들은 다 하고 있을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때 내가 옛날에 내가 먼저 유튜브를 시작 안 해서 요즘 필라테스 선생님 중에 많이 되는 사람이 한 50만이라고 치면 네. 내가 옛날에 시작했기 때문에 나도 50만 유튜버 돼 있을 건데 못 네. 됐잖아요. 네. 쇼츠로 지금 그걸 시작하시는 분들이 내년에 100만 되시는 분들이 필라테스 선생님들 중에 많이 생길 건데 네. 내가 지금 안 하면 나는 그때 걔네한테 뒤쳐지지. 그 한 2년 전에 가로가 아니고 이제 새로 플랫폼이 뜰 것 같아서 네. 틱톡을 깔았었어요. 맞아요. 아 근데 틱톡 감성은 진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모르겠다. 일단 틱톡은 약간 밀어두자 했는데 그게 제일 후회돼요. 틱톡도 지금 하셔야 돼. 아침에 상담한 네. 시니어분들을 그 남자분들 화장해드리고 옷 패션 바꿔주는 요즘 트렌드를 어른들을 만들어주는 그 아빠의 변화 투자도 받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 이유가 네. 어디서 봤냐면 틱톡에서 할아버지들의 아~ 패션을 바꿔주는 건 틱톡에 올린 거예요. 아~ 근데 아이들이 그게 우리 할아버지 같고 아버지 같으니까 엄청 본 거지. 그럼 아이들이 소비한 게 아니고 기업에서는 아이들이 이런 걸 보는구나 하니까 이게 어디서 뜨는구나 릴스에서도 아, 보고 네. 유튜브에 안 들어온 상태인데 틱톡에서 떠서 투자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삼각편인데 우리는 1대1의 세일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삼각으로 돌아가는 그러면 우리께 강사나 네. 교육 모집이 틱톡에 올라갔다면 네. 엄마들도 볼 수 있다는 거고 애들이 보고 엄마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네. 그냥 하시는데 네. 그 규칙 삼아서 뭐가 점수가 나쁜지 데이터 그래프만 보시고 좀 잘라낸 다음에 하나 올려서 100 나오면 그대로 그러니까 그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꾸준히 하면 그냥 꾸준히 올라가요. 느리지. 근데 느린 거 알면서 1년 동안 한 100개만 올린다? 네. 이거 누가 따라올 거야 이거? 1년 동안 100개 올린 사람. 업로드 빈도는 어느 정도인 게 이상적? 최소 미드폼만 한 주에 하나 최소 그 쇼츠 두 개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쇼츠 하나. 근데 네. 미드폼 두 개 하나에 쇼츠 두 개까지는 올리시는 게 속도가 날 것 같아요. 남한테 안 뒤쳐지려면 그 정도 하시는 게 낫겠다 싶어요. 그렇게 되면 강사 대상의 교육이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거기 강사 교육하는 영상도 올리세요. 네. 그래야 강사를 교육해 주시는 강사님이구나 해서 일반인들이 더 우르르 보니까 그래서 그래야 일반인들 신청이 많아지고 네. 그다음에 유튜브에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이 없어지게 그리고 이것 많이 쓰세요. 그냥 자세 이쁘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그 필라테스 소개로 가지 마세요. 채널 자체를 만성통증 말고요. 네. 통증과 재활의학 관련된 거에 다루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네. 영상 시청률이 적어도 한 번씩 땡겨 넣으세요. 그 정보란하고 강조에 네. 위에 타이틀도 이쁘게 만들더라도 그런데 아까 인생 슬로건으로 거셨던 것처럼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인스타에서 필라테스 강사라는 타이틀을 뗐어요. 네 맞아요. 뭐로 가셔야 되냐면 세상에 통증을 겪는 사람이 없게 만들기 위한 채널이 되는 거죠. 통증이라는 단어가 지금 필라테스로 없어질 수 있다는 논문의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 영상 네. 조회수 적더라도 올리세요. 조회수 적더라도 올리는 게 네. 그 조회수 적은 걸로 보는 사람들이 다 고객이에요. 아...
이런 우리 같은 채널은 조회수 가장 적게 나온 게 찐팬의 숫자예요. 검색으로 들어왔고 뭐로 들어왔고 그게 내 고객 모수가 됐었는데 그분들이 나머지 영상도 정주행이에요. 뭐 맞죠? 아 명확해요. 네. 느리게 가세요. 채널 느리게 느리게. 근데 점점 빨라질 거예요. 그때도 그럴 수 있었는데 작년부터 하셨어도 근데 네. 멈췄기 때문에 데이터 진단 컨설팅이 그 스튜디오 보고 이 부분 고치세요 이 부분 고치세요 하는 거예요. 데이터 보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직접 좀 아셔야 돼요. 그렇죠.